내 친구들밖에 없다니까. 야, 나 부산에 원서 내려온다고 여기까지 쫓아가지고 고맙다, 야. 아, 당연하지, 친구인데. 근데 7시간 정도 운전했더니 어깨도 되게 걸린다. 아, 피곤하지. 시덕아. 어? 정말 미안한데. 또 왜? 나 서울 다시 올라가 보면 안 될까? 야, 네가 자초해서 따라왔잖아. 내려온 김에 바람도 쐬고 부산에서 바다도 좀 보고 그러지. 왜, 무슨 일이 있어? 나 아무래도 방에 불 안 끈 것 같아. 방에 불 안 끈 게 무슨 상관이야. 이불도 안 깼다고. 엄마한테 전화해 그러면. 나 효자잖아. 내일은 내가 해. 핫도그 하나 먹자. 핫도그 하나만 주세요. 가지고 갔어요. 이거 아이스크림인데. 아이스크림! 난 서초구 잠원동 살아요. 아이스크림! 뭐하러 가시죠, 저씨? 야,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 다 만나잖아. 진짜 이상하다. 야, 괜찮아. 야, 그건 그렇고 나 원서 내기 전에 부탁할 거 하나 있는데. 뭐? 나 악필이잖아. 그래가지고 누가 대신 글씨 좀 써. 야, 세훈이 잘 써, 글씨. 세훈아, 글씨 좀 써줘. 글씨 좀 써줘. 네. 잠깐만. 야, 뭐 하는 거야? 글씨 연습하고. 아, 진짜 빨리 써. 야, 너 충분히 이쁘겠어. 진아가 미안해. 미안해. 야, 왜? 네 이름 빨간색으로 썼어. 진짜. 너 이제 죽어. 내가 왜 죽어? 나 오래 살 거야. 2002년 3월 29일. 난 살인범이다. 뭐 살인범이야? 그것도 예고 살인범이야. 아니야. 시덕이는 죽을 것이다, 죽을 것이다, 죽을 것이다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경찰에 신고해버린다. 무서워, 경찰. 안 그렇게. 야, 배 안 고파? 배고파. 배고프지? 야, 아까 우리 컵라면에 물 받아놨잖아. 내가 아까 물 받아놨어. 컵라면 먹자. 자, 먹어. 주연아, 먹어. 자, 나도 먹어야지. 나 안 먹을래. 왜 또? 잘못 쪼개졌어. 그냥 먹어. 젓가락 줘, 빨리. 알았어. 그거랑 먹으면 될 것 같고. 가시도 많은데. 진짜 먹어. 먹어. 자, 먹자. 먹지 마. 왜? 3분 되려면 7초 남았어. 진짜. 지금. 나 진짜로 안 먹을래. 넌 또 왜 안 먹어? 점성보다 물 많어. 야, 내 거랑 바꿔 먹으면 되지? 이거 점수보다 물 적어. 아유, 그냥 먹어. 알았어.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줄게. 시덕아, 나도 라면 안 먹어. 넌 또 왜 안 먹어? 라면은 서민 음식이잖아. 어떻게든 한 끼 때우려는 수작. 얘들 그렇게 먹을 게 없니? 서민 음식이긴 하지. 그래. 넌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겠다. 넌 소 여물이나 쳐먹어. 맛있어요. 나무도 맛있어요. 자, 찹쌀떡. 남의 뭐? 정말 찹쌀떡이죠? 찹쌀떡. 야, 찹쌀떡 사봐. 그래. 야. 찹쌀떡. 서초구 잠암동에 살아요. 검색창에 내 이름 김진을 쳐봐. 탤런트 나와요. 탤런트 나와요. 뭐야 저거. 나 양쪽에서 스트레스 너무 받는다. 배도 살살 아파. 배야. 야, 너 라면 먹고 잠을 든 거 아니야? 니들 속속에서 그래. 내가 미안해. 야, 니가 왜 미안해.